너무 찌뿌려. 오, 뜨거워. 야, 너무 뜨거운데? 오늘은 감자 요리, 남은 감자로 요리를 해봤습니다. 저번에 감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감자가 될 때까지 감자를 요리해서 먹어봤습니다. 감자 그라탕을 해볼 건데 감자를 얇게 썰어주세요. 칼로 썰다 보니까 두껍게 썰었다가 얇게도 썰었다가 손가락도 썰 뻔해가지고 채칼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애용하는 도구죠. 너무 쉽게 감자를 잘 슬라이스 해주네요.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뿌려주시고 감자 슬라이스 한 거를 예쁘게 올려주세요. 소금간, 후추간 취향대로 넣으신 다음에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 위에다가 버터, 그 위에다 모짜렐라 치즈, 그 위에다가 슈레드 치즈까지 살찌려고 난리가 났습니다. 난리 났네. 매콤함을 위한 고춧가루와 있어 보이려고 파슬리 가루까지 좀 뿌려줬습니다. 180도 오븐에서 20분에서 뭐 30분 정도 구워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게 완성. 치즈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조금 짜긴 했는데 이거는 맥주 안주로 너무 좋았습니다. 와, 술안주가 미쳤는데. 맥주 한 20캔 정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식감이 괜찮네, 얇게 썰어가지고. 원래는 맛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깔끔하게 다 비웠습니다. 한번 살찌기로 한 김에 친구가 어디서 봤다고 한 아코디언 감자를 한번 도전해봤습니다.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똑같아요. 감자를 저렇게 밑동만 남겨주시고 썰어주시면 됩니다. 칼질이 어려우시다면 밑에다가 나무젓가락 같은 걸 두고 잘라주시면 좀 더 편하게 칼질을 할 수 있겠죠? 원래는 저기다가 간을 해주시고 버터만 발라가지고 구워주는 건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? 마늘을 사이사이에 끼워줬습니다. 하시다 보면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맞나 싶은데 그게 맞습니다. 잘하고 계시네요. 크러쉬드 페퍼랑 버터랑 파슬리 잘 뿌려주시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구워주세요. 저는 180도에 30분 정도 구웠습니다. 되게 먹음직스러운 아코디언 감자가 완성됐습니다. 너무 맛있어 보이죠? 너무 맛있었습니다. 스테이크 같은 거 구운 다음에 옆에다가 곁들여도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네요. 그냥 감자를 잘 구운 맛이야. 예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이게 감자 품종의 차이인지 제 칼질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고요. 감자가 뚝뚝 부러집니다. 그래서 그냥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. 다음에는 꼭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데 뭐 때문일까요? 이렇게 같은 재료로도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감자 요리를 해봤습니다. 감자는 역시 쪄먹는 게 제일 맛있... 구독 안 한 너! 멈춰!